내 눈 지하니 십새끼? 이완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저 맨날 여기서 잡니다. 갑자기 맨 생뚱맞은 소리냐고요? 그냥 방에서 못 자는 이유. 동생 영상에서는 뭐 언급을 했었는데 유튜브에서는 언급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몰래 들어가면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단꽃나무를 키워봐요. 몰래 열어볼게요. 나이 키 뭐지? 휴지 위치가 왜 컴퓨터에? 아, 방만 들어가면 진짜 방꽃 냄새가 그냥 아주 묻혀버려. 아, 저는 보통 이런 의문을 품어봐요. 맨날 휴지가 있으면 모니터는 아프리카 TV, 에어캠 BJ가 빚진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또 백풍선을 좀 많이 선물해가지고 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 동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남자분들이 진짜 좀 에어캠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아, 저는 진짜 현실적으로 말할게요. 진짜 모든 걸 걸고, 제 여자친구 걸고, 저는 에어캠 진짜 안 보고 저는 남캠을 좀 많이 봅니다. What are you, gay? 혹시 남자를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남캠을 보는 이유는 요즘 남캠이 막 얼굴 내밀고 언니들 누나들 돈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또 잘생겨도 컨텐츠를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은 아 이때 이런 드립 치면 또 재밌겠구나, 아 이런 재밌는 컨텐츠가 있겠구나 이러면서 약간 감명도 받고 약간 그러거든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음악 듣는 것처럼요. 알겠소. 오케이. 그래서 여캠한테 별풍 쏘는 애들은 뭔 심리인지 하고. 아, 피부치가 조금 달라서 그런가? 왜냐면 이모 아들이니까 나의 아빠 쪽 아들이 아니니까 피가 살짝 덜 섞여서 나랑 안 닮은 점이 있구나. 쟤는 여미새고 나는 씨발 지존만한 새끼야. 아,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일단 볼게요. 우와! 예안님 별풍선 100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아,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보내드린 거예요. 그 여자가 그렇게 보고 싶니? 얼마나 이분들도 열심히 하나 그러겠어요. 다른 분들 그렇게 생각하나고요? 아니요. 그렇기에는 책상 위에 휴지들이 너무 많아요. 야, 그만 좀 주물러라, 이 썩은 놈아. 물로 터지겠다, 아우 징그러워! 근데 이건 들었어요. 오토바이 춤 핫하다고 들었는데. 열심히 하시네. 열심히 하시는데 별풍선한테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 진짜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네. 아 내가 여자친구가 있어 그런가? 아 제 자체가 현모양처인가 봐요. 섹시하긴 하구나. 저 새끼 술 나쁜 새끼예요. 아 그래도 별풍 쏘고 뭐 이럴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풍을 쏘기 위한 그런 생각이 들라면은 아, 실제로 보면 되나? 그래서 여캠즈에 찾아가서 직접 리액션을 하고 별풍선 3만 개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만약 반한다면 10만 개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약속드립니다. 여캠집으로 가실까요? 방송하고 있네. 방송 도중에 쳐들어가는 것도 재밌겠구만. 좀 전에 침 흘린 건 여자친구의 섹시했던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그렇게 침 흘렸던 거지 뭐 별반 다른 건 없습니다. 새끼 이거 골 때리네. 저는 여캠을 보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진짜 막 철벽남 그런 식으로 편집하라고. 저는 여캠을 보면은 만만한데 뭐 여자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저 아는 동생이라서 주소 유출을 내면 안 되니까 여기야. 아이 개새끼야! 집 되게 내가 저번에 예전에 옆캠집 갔을 때 담배 있던데. 뭔 소리야? 아, 그래? 너무 재미없으니까 성질이 막 날라 그러네. 오 신기하다. 이걸로 방송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와 이 세상. 아! 와 세상 너무 불공평하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도 열심히 해요. 여캠 분들은 대체 네. 어떻게 돈 버는 거예요? 열심히 어떻게 돈 벌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합니다. 저도 열심히 합니다. 나의 인생이 불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BJ 분들 캠을 보는 건 처음인데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까요? 와 사기야? 아니 다른 여캠도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모르지. 나는 네 친구들 체험을 이렇게 하지. 아 이렇게 하면은 저 남캠인데요? 지랄이야 짜증나게. 아 죄송하고 그 저 실제로 리액션 보러 왔는데 리액션 잘하는 거 있어요? 리액션이면
거짓말이잖아요. 10만 개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캠이 네. 진짜 여캠이다. 여캠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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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캠이에요, 여캠. 아, 맞아요, 여캠이죠. 여캠 말고 여캠. 엄청나게 크다니까요. 가민 씨는 춤추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쵸, 춤 추죠. 저 리액션 뭐 있어요? 저 리액션 엄청 많아가지고. 와우.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넌 또 민망하게 느끼니? 아 잠깐만요. 어, 저는 뭐 이렇게 여캠을 봐도 그냥 친한 동생이라 그런지 아무렇지도 않네요. 뭐 뭔가 자존심 상하는. 아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이쁘고 귀여운데 아 또 제가 또 여자한테도 관심이 없는 편이고. 아 이 새끼 진짜 말 더럽게 맞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얼마 쏠게 직관하게 해줘 이렇게 하면은 직관이요? 진짜 오빠는 동생 잘 만나서 직관한 거야. 아 그래요? 100만 개 쏠 테니까 직관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안 되지. 안 돼?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바로 오케이. 돈이면 다 된다. 버스킹을 하니까 그건 직관 가능하지. 아 그러면은 요즘에 직관해? 아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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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버스킹해? 못해 못해. 아 맞다 그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끝나면 할 거야? 해야지. 어 아무튼 고맙다. 저 실제로 봐도 뭐 마음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거짓말이잖아요. 다원이 마음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친한 동생이라 그런가. 아정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이뻤어 귀여웠어 고맙다. 담배인가? 아니,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 방금 봤듯이 저는 여자 이렇게 직관으로 봐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왜 미치고 환장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뭐 문제가 있나? 다원이 같이 막 그런 애가 아니라고 나는. 에? 다원이 같은 애가 아니야. 니는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냐? 아 벌써 날 밝았어. 아유 진짜. 솔직히 말해서 여캠보다 나 지금 다이어트를 지금 일주일째 하고 있거든요. 지랄하지 말고 미친 기집애야. 아,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진짜 풀떼기랑 닭가슴살이랑 콩이랑 이런 거밖에 안 먹어요. 저 지금 저 여자보다 밥에 관심이 지금. 예쁘딩. 여러분 이렇게 섹시한 거죠 귀엽고. 아 푸딩은 별풍선 이렇게 파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이라는 걸 해보십시오. 쏜다고 여캠들이 만납니까? 그럼 쏘는 거 인정할게요. 내가 아까 그 리액션만 생각하면은 뭐야 아이씨. 어 아니야 아니야 별거 아니야. 저 피곤해서 난 거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만한 그런 걸로 고민하는 거 아니고 피곤해서 난 거예요. 피곤해서. 차라리 담배를 피워. 졸라 어색해 지금. 방금 봤잖아요. 아까 밤에 가서 지금 아침이야 벌써. 어? 아무튼 오늘 저의 궁금증 풀렸습니다. 실제로 직관을 하더라도 저란 남자는 여캠에 관심이 여전히 없다. 뭐 이 정도. 직관 리액션을 보면서 섹시했으면은 제가 뭐 조금이라도 떨리고 심장이 폭발할 것 같았으면은 별풍선 10만 개고 30만 개고 쏠라 그랬어요. 오 그거 좋았어요? 제가 반하면은 저의 자존심 때문에 그냥 쏠라 그랬어요. 예 근데 뭐 아쉽네요. 제가 여자에 관심 없는 게. 아아 깜짝이야 18년아. 그럼 내린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아 별풍 문화 좋아요. 좋은데 적당히 하자. 그럼 오늘도 내일 이 시간까지 빠이. 와 와 결제하고 35만 개 감사합니다. 아 누나.